짜탱 배웠는데.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. 저 짬짜면은요. 네. 저 보통 혼자 안 먹거든요. 근데 혼자 저렇게 많이 먹어요. 탕수육까지 네, 다 먹었어. 그치. 근데 젓가락은 하나. 하나야. 저게 일부러 젓가락을 몇 개 뺀 거야. 저. 혼자서 이제 한 달 됐어요. 동기 반지? 아, 동기 반지! 네. 어. 이제 신발장을 보면 이제 네. 그 사람이 나오지. 네, 그런 걸 보니까 아직다. 아, 진짜 2, 3주 얼마 안 됐구나. 아니, 연예인 맞아? 뭐야? 아니 그 집에서 아직 짐을 다 못 가져와가지고 그 지하 끝. 네 끝. 잠깐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어. 근데 이 방 진짜 남자 방이에요.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? 오빠 이 방 혹시 세나오셨어? 아니 저기 이 방 뭐야 아무것도 없어. 이 방은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. 야 아무것도 없어 이거 보니까. 제가 들어온 지 한 달이 돼가지고요. 몇 달 뒤 정장은 뭡니까? 저 상가집 갈 때. 상가집 갈 때. 정말 아니, 정성 없이, 여운 없이 그냥. 너무, 부모님 무슨 회사 뭐예요? 이거? 이게 자전거에서 전립선 보호하는 회사예요. 남자들이 안장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어줘야 돼요.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아요? 자전거 갈 때 분명히 준 거예요. 진짜. 아니 그럼 이 의상을 입고 자전거 실제 타요? 자전거는 두 달 전에 샀고요. 네. 탄 적은 없어요. 근데 이 자전거는 고치대에서 뺐는데 왜 비싼 자전거를 사놓고 안 타? 이게 원래 타려고 했는데 했는데 정말 더워서 못 탔어요. 자전거 타는 거는 네. 좋은데 네. 자전거를 들고 일찍 내려가고 그 과정이 귀찮아서 또 차에 싣고 뭐 돈 치고 가야 되니까 못 여기까지 배달해줬죠? 예? 네? 여기까지 예, 배달해줬어요. 배달해줬죠 여기까지는 진짜. 어 당황스럽다.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처음이라. 야, 편하게 앉으세요. 여기 소파에. 와 여기 진짜 리얼이다 이제. 야 이거 뭐야? 아, 정말 정말. 어떤 혼자 사는 전형적인 어떤 동거 어떤 남자들의 전형적인 행태이 되지. 안에 안방에 있지만 결국 이제 모든 시간을 TV 앞에서 이 소파에서. 집에 들어오면 여기서 한 몇 시간 정도 있어. 여기 한 이 자리가. 평균 4-5시간 정도 침대를 샀는데 잠을 여기서 자요. 여기가 제일 싸요. 이 집에서 여기만 써요. 이 집에서 여기만 써요. 아 정말 어떻게 마음 아프잖아요. 아니 근데 이 너무 편해. 지금 부모님하고 오래 살다가 혼자 살아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? 모르겠어. 집이 그거야. 초보도 약간... 없고 초보도 없고. 야 이걸 또 갖고 왔어. 원래 써. 뭐예요? 이게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 아 누워서 TV 보는구나. 누워서 이렇게 TV 보면 TV가 보이네. 아, 눈이 보이잖아 눈이. 이렇게 한 번만 눈이 보이죠. 눈이 여기서 여기서 보면 TV가 보이는 거야. 어 써봐요 써봐 진짜 잘 보여. 목이 안 들으려고. 어 이렇게 보는 거야? 걔 전혀 목을 안 들으셔도 돼요. 어 개구리 같아. 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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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투. 잠깐만 야 이거 외계인 같아. 웬만큼 게으른 사람 아니면 감독 엉덩이 보이지? 아이 진짜 웃긴다. 자전거를 타겠다고 자전거를 타겠다 이런 거 움직이는 게 너무 싫어. 혼자 사니까 더 게을러졌어. 너무 수다의 기운이. 아니 근데 전 너무 이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서 그렇죠. 네. 제가 또 너무 시끄럽게 방송하다 보니까 네. 좀 쉬고 싶었어요. 뇌가 너무 시끄럽고 이 힘들고. 집에 들어오면 침묵인가요 전현무는? 아무 말도 안 해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오자마자 이걸 들어요. 이걸 들고, 이걸 들고. 자, 제가. 자,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독거 연예인 전현무의 일과입니다. 태블릿 PC. 손이 빨라.
그리고 전현무를 찍어요. 어. 나 뭐야? 보이고. 하루 있어. 책임감 있으니까. 하늘 보면서? 보면서 정확도 손으로 돼 있으면 최신 손으로 돼 있어.